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ESL Library Everyday Dialogue에 포함되어 있는 Going to the Post Office 이 다이아로그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Going to the Post Office는 우체국 가기죠. 간다는 건 우체국 가서 일 보기 이런 얘기입니다. 우체국 가서 어떻게 일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우체국에서 필요한 일들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다이얼로그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 미국이랄지, 카나다, 호주, 영국, 뭐 홍콩, 이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때 필요한 그런 언어들을 ESL Library Everyday Dialogues 다르기 때문에 이 우체국 가서 일 보는 것도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로 취급이 돼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 갈 일은 좀 적죠. SNS를 쓰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하기 때문에 우체국 갈 일이 적지만은 뭐 등기 우편을 보낸 될지, 특히 외국에 가 있어 한국어고 이렇게 우편을 뭐 등기 우편을 보낸 될지, 그렇지 않으면 소포를 보낸 될지 할 때는 우체국을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그런 다이얼로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이얼로그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런 우체국에서 쓰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알파벳 순서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입니까? 11개의 그 단어가 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단어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정의된 단어가 밑에 있는데, 우선 그 밑에 있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무엇인가, 한국어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ustom. 따라 써는 것은 조금 있다 하고 우선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Custom 세관이죠. 세관. Insurance는 보험입니다. 보험. Insurance. Parcel 또는 Package라고도 하고요. Package. Parcel. Package. Parcel은 이제 소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어떤 때는 패키지라고도 하고 파슬로고, 패키지라는 원래 꾸러미라는 얘기죠. 소포를 보려면 꾸러미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포스테이지는 우편요금, 포스테이지는 우편요금. 다음에 포스탈 캐리어, 우편 집배원. 그 다음에 포스탈 코드 또는 집코드. 포스탈 코드, 집 코드, 우편 번호, Priority Service. 우선 취급해 주는 거니까요. 특급 서비스를 얘기하죠. 특급 서비스. 그 다음에 Receipt, 영수증, Registered Mail, 등기 우편. 그 다음에 Return Address, 반송 주소. 반송 주소니까 자기가 보내는 사람 주소로 반송이 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 주소입니다. 반송 주소. 또는 반송 주소가 보내는 사람이 자기 주소가 아니고 이게 어디 잘못 전달이 됐을 때는 이리 보내주십시오 하고 적는 그 주소가 return address, 반송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tracking number. 이 우편물이 갔을 때 어디로 갔는가 분실이 되거나 찾을 수 없을 때는 tracking number. 이걸 추적하는 번호. 그것을 주면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 넘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것을 갖다 한 번씩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Custom, Insurance, Parcel, Package. Parcel, Package, Postage, Postal Carrier, Postal Code,
또는 zip code, postal code, zip code, priority service, priority service, receipt, receipt, receipt가 아니라 P는 묵음입니다. receipt, receipt, registered mail, registered mail, return address, return address, tracking number, tracking number. 자, 이런 단어들이 영어로는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되는가, 영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Protection in case of lost damage. Lost damage는 분실됐을 때, 분실됐을 경우에, in case of lost damage, 분실됐을 경우에 protection,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뭡니까? 보험이죠? 뭐가 분실됐을 때 그걸 갖다가 돈을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을 들으면 됩니다. Insurance. The cost of sending mail. 우편을 보낼 때 드는 비용. 그건 우편 요금이죠. 우편 요금. Postage. Postage. 우편 요금. A place where items are checked before the cross the border. 이제 국경을 건너기 전에 이 수화물을 갖다 체크하는 그런 장소. 세관입니다. 세관. 세관에서 체크를 하죠. A person who delivers mail.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사람.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사람. 이제 집배원은 collect, 수집하고 deliver, 배달하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사람. 우편 집배원을 갖다 얘기하죠. A piece of mail that is too large or heavy for a regular mail slot. Regular mail slot. 우편함에다가 우편함에다 이렇게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그런 우편물. 그건 뭐로 붙여야 됩니까? 편지로 못 붙이고 소포로 붙여야 되죠. 소포, package, parcel, parcel or package라고 그랬죠. Parcel or package. 다음에 proof of purchase, 뭘 구입하면은 주는 거, 구입했다는 증명으로 주는 게 뭡니까? 영수증이죠. Receipt, receipt. A form of postage that costs more in exchange for faster delivery. 좀 더 빠르게 배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되는 우편요금, 그 경비를 뭐라고 그런가요? A form of postage. 그건 registered mail. 아, priority service죠. 특급 서비스. Priority service. 그 다음에 the sender's address, 보내는 사람의 주소.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되게 return address가 되니까요. Return address. 그 다음에 important mail that require signature upon receipt. 받을 때 서명이 필요한 그런 우편물이 뭡니까? 등기우편이죠. 그걸 registered mail이라고 합니다. 등기우편, registered mail. A code that helps identify exactly where a parcel is before it arrives. 그 소포가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 있는가 그런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코드.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드. 우리가 tracking 한다고 그랬죠? tracking, tracking number. 다음에 the bottom part of the address, 주소 쓸 때 아래 부분에 쓰는 거 that identifies a region or container contains number and or letter.
숫자나 문자로 아래에다가 주소 밑에 쓰는 게 있죠? 네, 그걸 우편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우편번호. 집코드라고 얘기하고, 포스탈 코드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이제 다섯 자리 수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02342,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가로, 이런 길 이름으로 바뀌었고, 전부 다 다섯 자로 주거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vocabulary를 이용해서 다이얼로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거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Postal Clerk, 우체국 직원이죠. 우체국 직원이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말이죠.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죠.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그 말이죠. Customer, Yes,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Yes, 네.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이 꾸러미, 이 소포를 to Toronto, Canada. 카나다, 토론토에다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카나다, 토론토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토론토, 캐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먼저 가고 큰 것이 나중에 오고, 한국은 큰 걸 먼저 오고 작은 걸 적게 하죠.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는 그 순서가 바뀝니다. 토론토,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그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캐나다로 보낸다고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이쪽에 열차로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차를 써가지고 화물차를 써가지고 보내는 게 보통적인 방법이고 일상적인 방법. 그거는 국경이 육지로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어떤 무거운 것이에서 그 육지로 하는 것보다는 배로 가는 게 좋다고 그러면 C메일, C메일로 보내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거나 할 때 이런 배를 이용해서 하면은 몇 주간이 걸리죠. 몇 주간. C메일. 만약에 급한 거고 빠르게 보내려면은 뭘로 보내야 됩니까? 항공우편으로 보내야죠. 에어메일. 에어메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뭘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그러니까 커스터머는 고객은 How much it be by airmail? 항공으로 보내고 싶은데 항공으로 보내는데 얼마나 How much 얼마나 듭니까? How much will be the by the airmail? 항공우표는 얼마나 드는가요?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포스탈 클럭 우체국 직원이 뭐 찾아보겠죠? 토론토, 캐나다, 보내는 지역에서만 뉴욕에서 보내면 뉴욕에서 토론토, 캐나다까지는 얼마인가 찾아보고는 나중에 It'll be $18.50. 여기 이것은 달러 표시죠. 달러, $18.50. 그냥 1850에도 알아듣죠? 제대로 하면 It'll be $18.50.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 얘기하는 것이고요. It'll be $18.50 생략하고요. 그냥 간단히 1850 이렇게 해도 의사가 소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며칠이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릴까요? To get there. 거기에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편물이 거기에 가는데. It should take 4-5 business day. It should take 이렇게 걸릴 것입니다. 4-5 business day. Business day는 평일이죠. 이제 왜냐면은 평일이 아니고 주말이 되거나 미국은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러고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일을 안 하니까요. 또는 공휴일이 꼈거나 하면은 그때는 일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하루나 이틀이 추가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일 경우에는 한 4-5일 걸립니다. 이거. Okay, I'll send it by mail.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항공으로 보내겠습니다. I'll send it by mail. 항공으로 보내겠습니다. Please fill out this customer's declaration form. Please fill out. 써 넣으십시오. 채우십시오. 그 말이죠.
어떤 서류를 갖다가 완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Custom Declaration Form은 세관 신고서입니다. 세관 신고서. 왜냐면은 이게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면은 여러분이 외국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외국 여행할 때 비행기에서 Custom Declaration Form, 세관 신고서를 줍니다.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위험한 물품은 없는지, 상할 물품은 없는지, 뭐 김치 같은 거 갖고 갈 때 옛날에 문제가 됐죠. 상할 물품은 없는지, 또는 뭐 현찰은 만 달러 이상인지 아닌지, 또는 마약 같은 건 포함이 안 돼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조사하는 그런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postage include $100 insurance. 이 우편요금에는 100달러의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내면은 그 우편요금에는 100달러의 보험이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Would you like to buy an extra insurance? 보험을 더 사시겠습니까? 보험을 산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보험을 더 든다고 그러죠. 보험을 추가 보험을 드시겠습니까? 보험을 추가로 더 드시겠습니까? 이제 아주 귀중품이면은 100달러하고 안 되고 1000달러를 흔들지 500달러를 흔들지 보험을 더 많이 이게 분실됐을 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려면은 추가로 extra insurance 추가 보험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No thanks. 아니요. No thanks. 그냥 no만 해도 되지만은 yes please, no thanks 이렇게 합니다. Yes please. 예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할 경우는 yes please. 아닐 경우는 no thanks. No.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No thanks. That's enough. 이 100달러면 충분하니까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You forgot to put your return address on the parcel. You forgot. 아, 잊으셨군요. Forget. Forgot. To put your return address. Put your return address는 반송 주소를 쓰다 그 말이죠. 반송 주소를 쓰다. On the parcel. 소포의 반송 주소를 쓰시는 걸 잊었네요. 그러니까 반송 주소를 안 쓰셨네요 그 말이죠. 반송 주소를 안 쓰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Thanks. 고마워요. I'll do that now. 지금 쓰죠. I'll do that now. 그것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죠. 감사합니다. 지금 쓰죠.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더 하시고 싶은 일, 더 하실 일이 있습니까? 더 필요한 일이 있느냐 그 말이죠. 더 하실 일이 있습니까? Yes. 네, 그래요. I'd like to buy a package of 25 stamps. 네. 25장짜리 우표 한 묶음을 사고 싶습니다. I'd like to buy a package of 25 stamps. 우표 25장이 들어있는 묶음. 이것을 사고 싶습니다. I'd는 I would죠. I'd like. 그걸 하고 싶습니다. Okay. Here you are. Okay. 아, 좋습니다. Here you are 하는 것은 무엇을 건네줄 때 하는 얘기입니다.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또는 Here you go 밑에 나오는데 Here you go, Here you are 야, 여기 있습니다 하고 건네줄 때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The total bill for the parcel and stamp is $28.50. Total bill, 전체, 전체의 이제 빌이 영수증이죠 사실은 전체의 대금이 for the parcel, 소포와 우표까지를 포함해서 대금이 28달러 50센트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Here you go. 자,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돈을 주거나 뭐 카드를 주거나 하겠죠.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Thank you. 그걸 받고는 돈을 받거나 카드를 받으면 Thank you. 그러고는 이제 그걸 처리를 한 다음에 Here's your receipt.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하고 영수증을 주겠죠. Your tracking number is on the receipt. 이 추적 번호가 그 receipt 영수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시면은 추적 번호가 있을 겁니다. Your tracking number is on the receipt. Thanks. 아, 감사합니다. Oh, by the way,
이건 뭘 하다가 추가로 뭘 하고 싶어서 아, 참 그런데 그 말이죠. 아, 참 그런데 이렇게 할 때 oh, by the way 그럽니다. by the way. 아, 참 그런데 아, 참 그런데 고맙습니다. 아, 참 그런데 oh, thanks. oh, by the way. where is the mail slot? 우편 투입구, 슬로트는 투입구 집어넣는 거. 편지 투입구는 어디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I have some stamped letter to mail. 예, 우표를 붙인 편지. 이제 우표를 갖다 안 사도 자기가 이미 붙여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표를 붙인 편지를 갖다가 몇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편 편지 투입구에다 집어넣고 싶어서 Where is the mail slot? 그 투입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Just below the counter. 그 카운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카운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는 예, 좋은 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아, 잘 지내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하는 얘기죠.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갖다가 하나씩 좀 따라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파트를 나눠서 상대를 나누어서도 해보겠습니다. 우선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뭐 May I help you? 라고도 하죠.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s,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Yes,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예, 기르면 나눠서 합시다. Yes. I'd like to send.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이제 이어서요. Yes. 잠깐 쉬고.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그러니까 패키지하고 그때도 잠깐 쉬는 것처럼 하고는 package to Toronto, Canada. 그러니까 yes 하고 잠깐 쉬는 거 쉬고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그렇게 리듬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Yes, yes, yes가 아니고 yes.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How much would it be by airmail? How much would it be by airmail? A minute later, 1분 후에 또는 잠깐 후에 It'll be $18.50. It'll be $18.50. It'll be $18.50.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It should take 4 or 5 business days. It should take 4 or 5 business days. Take하고 잠깐 끝난 것처럼요. It should take 4 or 5 business days. It should take 4 or 5 business day. Okay. I'll send it by airmail. Okay. I'll send it by airmail.
Please fill out this custom declaration form. Please fill out this custom declaration form. Customs declaration forms. Customs declaration forms. 발음이 안 되면 몇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Please fill out these customs declaration forms. The postage includes $100 insurance. The postage includes $100 insurance. Would you like to buy any extra insurance? Would you like to buy any extra insurance? 바이에서 살짝 끊는 것처럼요. Would you like to buy any extra insurance? No thanks. That's enough. No thanks. That's enough. 만약에 살라고 그러면 yes please. Yes, please. 안 살라고 그러면 no thanks. That's enough. You forgot to put your return address on the parcel. You forgot to put your return address on the parcel. 여기도 you forgot 하고 you forgot to put your return address on the parcel 이렇게요. You forgot to put your return address on the parcel. Oh, thanks. I'll do that now. Oh, thanks. I'll do that now. I'll do that now. 지금 하죠. 지금 쓰겠습니다.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더 하실 일 있으신가요? 뭐 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Yes, I'd like to buy a package of 25 stamps. Yes, I'd like to buy a package of 25 stamps. I'd like to buy a package of 25 stamps. Okay, here you are. Okay, here you are. The total bill for the parcel and the stamp is $28.50. The total bill for the parcel and stamp is $28.50. Okay, here you go. Okay, here you go. Thank you. Here's your receipt. Here's your receipt. Your tracking number is on the receipt. Your tracking number is on the receipt. Thanks. Oh, by the way. Where is the mail slot? Thanks. Oh, by the way, where is the mail slot? I have some stamped letter to mail. I have some stamped letter to mail. Just below the counter. Just below the counter.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Za, 그럼 파트를 좀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포스탈 클럭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커스터머가 돼가지고 고객이 돼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elp you?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A minute later. It'll be $18.50. It should take 4 or 5 business days. Please fill out this custom declaration form. The postage includes $100 insurance. Would you like to buy any extra insurance? You forgot to put your return address on the parcel.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Okay, here you are. The total bill for the parcel and the stamp is $28.50. Thank you. Here's your receipt. Your tracking number is on the receipt. Just below the counter. Have a nice day. Kurum ijeneun jega customer-ga deoseo 되고 여러분이 포스탈 클럽 우체국 직원이 돼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탈 클럽 시작하시죠. Yes,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How much would it be by airmail? How much would it be by airmail? How long would it take to get there? Okay, I'll send it by airmail. No thanks, that's enough. Oh, thanks. I'll do that now. Yes, I'd like to buy a package of 25 stamps. Okay, here you go. Thanks. Oh, by the way, where is the mail slot? I have some stamped letter to mail. Yeah. 필요하면은 이것을 반복해서 좀 연습하시고요. 정지시켜 놓고 한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그런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스피킹 하는 것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can I help you? I가 빠졌네요.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죠. Can I help you? 이건 뭐 may I help you나 마찬가지입니다. May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그냥 보통 상점에 가거나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가면은 전부 다 Can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May I help you? 좀 더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How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네, 두 번째는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캐나다 토론토로 이 소포를 보내고 싶습니다.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이건 뭔 얘기냐면 I'd like to send this parcel to Toronto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Parcel이 package라고도 하고 parcel라고 하니까요. 이건 I wanna mail, I want to mail, I wanna mail이라고 그러죠. I wanna mail this letter, 이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I'd like to send this parcel to Toronto.이제 장소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이제 장소를 불러주고 자기는 그 장소를 불러준 장소로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서 뉴욕 하면은 I'd like to send this parcel to New York. 서울 하면 I'd like to send this parcel to Seou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I want to mail this letter. I want to mail이라고 하고 I wanna mail이라고 그러죠. I wanna mail this letter. Letter. I want to mail this letter. 이게 정확한 발음이지만은 실제 회화할 때는 I wanna mail this letter 이런 식으로 해요. 하니까요.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How do you wanna mail it? How do you wanna mail it?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같은 뜻이죠.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How do you wanna mail it? 네, 다음은 How much will it be? How much will it be by airmail? 항공우편으로는 얼마가 들까요? 얼마가 되나요? How much will it be by airmail? 그 다음에 이제 에어메일이 아니고 항공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내는 방법을 밑에 참고로 써놨으니까요. 좀 읽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by parcel post 소포로 붙이려면 얼마나 되는가요? By ground transportation 지상 운송으로 그러니까 버스나 기차나 자동차로 이렇게 하는 그런 운송에는 얼마 들까요? By special delivery 그런 특별 배달 주문을 하면 얼마 들까요? By express 특급으로는 얼마 들까요? Express delivery 특급이죠? 특급으로 배달하면 얼마나 들까요? By registered mail. Registered mail은 뭐였습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얼마나 들까요? By overnight delivery. 내일 아침에 도착하게 밤새도록 가서 내일 아침에 도착하게 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By priority service. 이것도 우선 취급하는 거. 다른 우편물에 비해서 먼저 취급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특급이죠. 우대 우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예를 들어서 by special delivery 하면 how much will it be by special delivery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다른 그 방법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let me weigh in and check weigh는 무게를 달단 말이죠. weigh in, 무게를 달고 and check, 체크해 볼게요. 제가 무게를 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포를 주면은 그 소포가 무게가 얼마인가를 봐야 우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Let me weigh in and check.
Let me see. 자, 봅시다. Let's see. 봅시다. I'll check. 제가 확인해 보죠. 제가 확인해 보죠. I'll check. Let's see. Let me see. 그러니까 소포를 갖다가 우체국 직원한테 주면은 우체국 직원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Let me weigh and check. 이게 아주 정식으로 다 하는 얘기고요. 그냥 간단히 얘기할 때는 Let me see. Let's see. I'll check.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Let me weigh and check. Let me weigh in and check. Weigh in and check입니다. Let me weigh in and check. Let me see. Let's see. I'll check. I'll check. I'll check. S는 필요 없겠습니다. I'll check. I'll check. I'll check. 그 다음에, It'll be $18.50. 이제 이렇게 무게를 단다면은, 18달러 50센트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18달러 50센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hat comes to 1980와 같이 이걸 갖다가 다뤄보고 체크해 보니까 18달러 50센트가 들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that will be 18달러 50센트입니다. That will cost 13달러 65센트의 경비가 들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요금이 18달러 50센트입니다. 그 말이죠. 요금이 18달러 50센트입니다. 그걸 갖다가 It'll be 1850라고도 하고 That'll be라고도 하고 That comes to라고도 하고 That'll cost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혹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얘기할 때는 It'll be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That will be 라고도 하고 That will cost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That comes to 해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19달러 8센트 되겠습니다. It should take 4 or 5 business days. 평일로 한 4, 5일 정도 걸릴 겁니다. 평일이면 4, 5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It should take 4 or 5 business days. 그건 뭔 얘기냐면 It'll probably, 아마, 어쩌면, take about 4 or 5 days. 약 4, 5일 정도가, 4, 5일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probably는 그런 정도. 아마 그렇다니까요. 그럴 정도가 4, 5일 정도 소요될 겁니다. It'll be delivered in about 4 or 5 days. 4, 5일 내에, 배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 5일 걸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4, 5일 걸린단 말을 갖다가 세 가지로 걸 수 있습니다. It should take 4 or 5 business days. 또는 It will probably take about 4 or 5 days. It will be delivered in about 4 or 5 days. 다 똑같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눈을 감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It should take 4 or 5 business days. It should take 4 or 5 business days. 눈을 감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꾸 읽고 반복해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You forgot. 잊으셨군요. Forget의 과거죠. Forgot. You forgot to put your address. To put your return address. 반송 주소를 to put 쓰는 것을 on the parcel, 소포에 반송 주소를 쓰는 걸 잊으셨군요. 아, 반송 주소를 안 쓰셨네요? 한국에서는 그러죠? 반송 주소가 없네요? 반송 주소를 안 쓰셨네요? You forgot to put your return address on the parcel.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You forgot to write the zip code on the parcel. 안 썼다. Write the zip code. Zip code. 이게 이제 우편번호를 안 썼을 경우에 우편번호. 이제 집코드 미국의 집코드는 이렇게 워싱턴 같으면은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 같으면은 워싱턴 W 워싱턴의 저 앞에 첫 글자를 써서 WA 이렇게 쓰고 어떤 중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주에 각 지역별로 번호가 다 적혀 있죠. 그래서 98143, 98143은 워싱턴 주 내에 어느 98144에 해당되는 그 지역. 한국은 이제 우편번호가 5자리로 통일됐죠. 34119,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그런 우편번호입니다. 이게 집코드, 집코드, 포스탈 코드, 집코드. 다른 말로 하면 you forgot to include, 포함하는 것을 the postal code or the label, 라벨에다가 그 우편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소만 쓰고 우편번호를 빼먹을 수 있죠. 그때 이제 you forgot to include postal code on the label, 라벨에 postal code를 안 쓰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d like? 더 하시고 싶은 일 있으신가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다시 말해서,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더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Can I get you anything else? 뭘 더 갖다 드릴까요? 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뭘 갖다 드렸으면, Can I get you anything else? 뭘 더 드릴까요? 이런.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더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죠. Is there anything else that I can do for you? 뭘 도와드릴까요? 더 도와드릴까요? 더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I'd like to buy a package of 25 stamps. I'd like to buy. 사고 싶습니다. A package of 25 stamps. 25장짜리 우편 묶음을 사고 싶습니다. 우편 나발이죠. 우표. 이건, 이제 다른 것을 사고 싶으면 다른 걸 집어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I'd like to purchase. purchase는 구입하다, buy나, buy, purchase, purchase, 구입하다, buy, 사다. 사다나 구입하다나 같은 얘기죠. I'd like to purchase. money order, 우편환, money order, 우편환. 이건 돈을 보낼 때 은행은 계좌 번호를 알아야 돈을 보내죠. 그런데 이제 우체국에서 돈을 보낼 때는 이 money order, 우편환을 사면은 상대방한테 얼마를 주십시오. 상대방한테 10만원을 주십시오. 상대방 수취인 그 주소를 적어주고 수취인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50달러를 주고 그 수수료, 보내는 수수료죠. 그것까지를 벌려서 예를 들어서 51달러를 주면은 그것이 우편물이 가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50달러가 전달되는 게 그게 모니어드입니다.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쳐. 은행들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냥 휴대폰에서 보내니까 요즘에는 편히 많이 안 쓰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데 가서 그런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 데는 이렇게 우편안을 사 보내는 것이 편리하겠죠. 또는 이제 후진국 같은 데는 이렇게 아직도 우편환을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국내 우편도 그렇고 국제 우편도 그렇고 여건에 따라서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데는 이런 모니오더를 쓸 수도 있습니다. I want a change of address form. I want a change of address form. 주소를 바꾸고 싶네요. 주소를. I'd like to send a registered mail. 등기우편을 보내고 싶어요. 등기우편을 보내고 싶어요. I'd like to send a registered mail. I'd like to have my mail held for 2 weeks. 이 우편물을 갖다가 2주간 좀 보관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왜냐면은 지금 보내면 받을 사람이 받을지 못, 어디 외국에 나갔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2주 후에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I'd like to have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My mail, 내 우편물을 held for 2 weeks. 2주간 보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 후에 발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죠. I'd like to have my mail. I'd like to have my mail. Held for 2 weeks. Held to. Hold죠. Hold. Hold의 과거. Held for 2 weeks. I need some padded envelope. 이렇게 뜯어볼 수 있는 주거니
이렇게 접치는 봉투 있죠?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뭘 집어넣으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봉투. 그 봉투를 필요합니다. I'd like some packing box, string and tape. 이제 우체국에 따라서는 이런 묶는 줄이랄지, 그 다음에 상자, 상자는 되게 팔죠? 그 다음에 테이프, 테이프하고 되게 줄은 그냥 공짜로 주고, 그 상자를 팝니다. 소포를 보내려고 그러면. 그 소포를 사야 돼. 그 박스, 그 적당한 크기에 그런 박스를 사야 되니까. I'd like buy some packing box. Packing box. 그러고, string하고 테이프도 팔 경우에는 string하고 테이프도 사고, 대개는 그것은 그냥 따라서 공짜로 줍니다만은. 예. 그래서 내가 뭘 추가로 사고 싶은가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I'd like to buy, I'd like to purchase, 뭐 이렇게. 그 다음에 I'd like change, 예. 그 다음에 I need some, 이렇게. 예.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가서 일 보려면 자기가 이것을 능수국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I'd like send a registered mail 또는 letter, mail이나 letter나 같으니까 I'd like send a registered letter 등기 우편을 보내고 싶습니다. 등기 우편을 보내고 싶습니다. 등기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Here you are.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또는 그 here you go 라고 한다고 그러죠. here you go, here they are. 이제 몇 개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개를 주면 here they are. 자, 여기에 있습니다. Here it is. 자기가 요구하는 거 이게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를 집어줄 때 here they are. 여러 개를 줄 때 here you go. 자, 이제 가져가십시오 그 말이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here you are 보통 이렇게 하지만은 here it is, here they are, here you go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걸 능수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here is the mail slot? 우편 투입구가 어디 있는가요? 편지 투입구가 어디가 있는가요? Where is the mail slot? Can you tell me? Where the mailbox is? 우편함이 어디 있죠? 우편함이 어디 있죠? 자, 편지를 붙이려면 그 우편함에다 넣어야 되니까요. 우편함이 어디 있죠? Just below the counter. 카운터 밑에 있어요. 카운터 밑에, right outside the door. 예, 밖에 나가면 바로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mailbox, 우체통이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요. Right outside the door. 밖에 나가시면은 바로 우체통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그런 이 다이얼로그의 각 부분을 갖다가 나눠 가지고 뜻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표시하는가도 알아봤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아주 입에 딱하니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딱하니 자동적으로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몇 줄씩 빼고 블라블라 거기다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Can I help you? 이렇게 직원이 물으면 Yes, I'd like send this 무엇을 보낸다고 그랬죠? This 패키지를 보낸다고 그랬죠? 파스일 수도 있고 예, 레터도 보낼 수 있고요. I'd like to send this 블라블라 파슬 package, letter, registered mail to Toronto, Canada, to New York States, to Seoul, Korea.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 그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대체해 가면서 자꾸 쓰는 연습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How would you like send it? How much it be? How much will it be? 아까 by airmail 얼마인가 물었죠? How much will it be by airmail? How much will it be by airmail? A minute later, it will be $18.50. It will be $18.50.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랬죠?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었죠? It should take 4 or 5 무슨 day? Business day. 명절이나 또는 주말 빼놓고요. 평일, 평일이라고 얘기하죠? It should take 4 or 5 business days. Okay, I'll send it by airmail. 그러면 뭐 항공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이제 외국으로 보낼 때는 무엇을 쓰라고 그랬습니까? Custom Declaration Form, 세관신고서죠. Please fill out this Custom Declaration Form. The postage includes $100, 100달러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Insurance. The postage includes $100 insurance. Would you like to buy any extra insurance? Would you like to buy any extra insurance? No thanks. That's enough. No thanks. That's enough. Ah, you forgot to put your return address 라는 썼었죠? Return address on the parcel. You forgot to push 라고도 하고 to include 또는 to write. You forgot to write. You forgot to include. You forgot to put your return address on the parcel. You forgot to put your zip code on the letter. 아, 뭘 잊으셨네요? 뭐가 빠졌네요? 할 때 You forgot to 이렇게 합니다. You forgot to write, include, put 이런 식으로요. Oh, thanks. I'll do it then now. 그 지금 할게요. I'll do that now. Oh, thanks. I'll do that now.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Yes. I'd like to buy a package of 25 stamps. Yes. I'd like to buy a package of 25 stamps. Okay. Here you are. The total bill for the parcel and 뭐도 샀으니까요? Stamp도 샀으니까. Parcel and the stamp is $20.50. Okay, here you go. 자, 여기 카드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있습니다. Here you go. Thank you. Here's your receipt. 영수증 받으십시오. Here's your receipt. 여기 영수증 있습니다. 영수증 받으세요. 영수증입니다. 다음에 your tracking number, tracking number가 영수증에 있다고 그랬죠? Your track number, 추적번호입니다. Your tracking number is on the receipt. Thanks. Oh, by the way, 예, 그런데 Where is the mail slot? 우편 투입구가 되어 있죠? I have some stamped letter to mail. 어디에 있었습니까? Just below the counter. Have a nice day.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단어들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Odd out이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네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 개하고 약간 다릅니다. 어떤 것들이 성격이 다른가, 세 개와 다른 것들을 골라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연습하는 겁니다. 리뷰하는 것이니까요. 자, postal carrier, 집배원이죠? postal carrier, mail slot, mail slot은 뭐였습니까? 우편, 편지 투입구, 그 다음에 mailman, 우체부 사람, 우체부, mailman, letter carrier, 편지 집배원. 그러니까 포스탈 캐리어나 메일맨이나 레터 캐리어나 같은 말입니다. 메일 슬롯, 메일 슬롯은 편지 투입하는 구멍이죠. 그러니까 메일 슬롯이 오드원 아웃,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요리인
예,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tamp. stamp는 뭐였습니까? 우표죠? 그 다음에 postmark. postmark는 소인이라고 합니다. postmark. 예를 들어서 편지를 주거나 소포를 주면은 도장을 쫙 찍죠? 언제? 접수 날짜가 언제고 접수 장소가 어딘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뉴욕에서 보냈다면 뉴욕 우체국, 중앙우체국 뭐 이런 몇 월 며칠 이걸 포스트마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일맨은 우체부였죠. 우체부 어드레스는 주소. 뭐가 오도 나오신가요? 메일맨 이건 사람이죠. 나머지는 우표랄지 소인이랄지 주소랄지 하는 건 다 편지지에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익스프레스 특급 프라이어리티 이것도 우선 취급해주는 특급. 그 다음에 스탬프 이건 우표. 에어메일은 항공우편이죠. 항공우편. 예. 이것은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메일, 프라이어리티 메일, 그 다음에 에어 메일 하면은 스탬프가 오더 나우스에 될 수도 있고요. 오더 나우스에. 네, 그게 낫겠습니다. 다음에 집코드. 집코드는 우편번호죠. 우편번호. 그걸 갖다가 포스탈 코드라고 합니다. 포스탈 코드, 집코드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턴 어드레스. 리턴 어드레스는 뭡니까? 반송주소. 반송주소는 대개 senders, 보내는 사람이 주소가 대개 반송주소가 되죠. 그 다음에 registered delivery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집코드나 포스탈 코드나 return address는 다 그 주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배달하는 방법을 얘기하니까 registered delivery가 order now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끈, 메일박스, 메일박스는 우편함, 테이프, 패킹박스, 상자, 소포상자. 그러면 소포상자랄지 줄이랄지 테이프는 다 그것을 소포를 갖다 싸는 데 필요한 거겠죠. 메일박스는 나중에 그걸 갖다가 집어넣는 상자니까 메일박스가 오더 나우스 되겠습니다. 다음 포스트카드. 포스트카드 우편 엽서, 레터 편지, 파슬 소포, 인슈어런스 보험이죠. 그러니까 파슬 소포건 편지건 카드건 전부 다 같은 우편물인데 인슈어런스는 보험이기 때문에 인슈어런스가 오더나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뭘 단어를 공부할 때 같은 단어들을 이렇게 하면 서로 같은 단어들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동의어라 그러죠. 비슷한 말. 집코드가 뭐 포스탈 코드 똑같은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익스프레스 프라이어리티 뭐 이게 다 비슷한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listen answer는 다이아로그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가 질문하고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첫째, What is the woman's main reason? 그 여자분이 오셨죠? 그 숙녀가 오셨는데 그 숙녀가 오신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For going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방문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로 왔죠? 소포 붙이러 왔죠? 어디로? 토론토로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길게 하자 그러면은 The woman's main reason 앞에 있는 다 하면 됩니다. The woman's main reason for going to the post office is 뭐를 to send package to Toronto. 그러든지 이걸 이미 했으니까 it is it로 받아갖고 it is to send package to Toronto. 그냥 뭐 다른 것 다 간단히 하고 그냥 to send package to Toronto. 토론토 빼고 to send package만 해도 왜 왔는가 하는 답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type of shipping service does a woman decide to use? 이제 이걸 보내는 배달하는 걸 이제 shipping
전달하는 걸 shipping이라고 그러는데요. 배로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비행기로 가건 기차로 가건 전부 다 shipp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더구나 외국의 경우에는 다 이렇게 shipping으로 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어떻게 보내기로 결정했는가요? 뭘 보내, 뭘 쓰기로 했죠? She decides to use airmail. Airmail을 쓰기로 했죠? Airmail. Why does a postal clerk mention insurance? 왜 postal clerk, 그 우체국 직원이 mention insurance, 보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왜 보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요? 그것은 insurance가 어디에? postage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extra insurance가 필요한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죠? Firstly, 우선, because the postage includes $100 insurance. The postage includes $100 insurance. Postage가 $100의 보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to ask whether she needs extra insurance. Whether she needs extra insurance. 더 추가로 보험이 필요한지를 묻기 위해서 insurance를 언급을 했죠. What did the woman forget to do? 그 여자가 무엇을 하기를, 뭘 하는 걸 잊어먹었는가요? 뭘 잊어먹었죠? She forgot. Forgot. Did니까요. She forgot to put return address. To put 해도 괜찮고 또는 to write return address. 또는 to include return address. She forgot to include return address. What other purchase does the woman make at the post office? 우체국에서 뭘 더 구입했는가요? The woman, a woman 뭘 했는가요? Purchase, 구입했습니다. 또는 buys, 샀습니다. 무엇을? Post, stamp를 샀죠? Stamp, 우편. 25 stamp를 샀습니다. 또는 a package of 25 stamp.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질문하고 답변한 가지를 마치고요. 이 상황으로 해서 이런 우체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영어들 그걸 아주 다양하게 살 것 같습니다. 이 양이 이번 시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정지시켜서 그 연습 보는 시간을 갖고 더구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상대방으로 나누어서 둘이 질문하고 답변해가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어려움이 없이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영어를 마스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